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서 수룡을 만나서 지금 필로네 숲 쪽으로 왔거든요. 성스러운 물을 찾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. 어? 메뚜기네. 잡아볼까요? 좋습니다. 뺄 수 없네요. 자, 못 올라가던 구역인데. 이쪽으로 연계돼 있었습니다. 내려가기 전에 위치를 보니까 이쪽 방면인 것 같아요. 뭐 이쯤 있지 않을까요? 싸우기 귀찮으니까 이쪽 우측으로 돌아가 볼까요? 별거 없네요. 이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다른 고블린들을 피해서 왔는데 박쥐들이 달라붙었었네요. 뭔가 나오는 소리인데. 나무 열매를 얻었습니다. 이쪽이거든요. 신전 쪽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자, 돈 닦기라고 해야 되나? 말을 좀 굴러서 점프. 오랜만에 들어가네요. 방향이 이쪽인 게 분명하니 멍청한 녀석들. 가야 되겠네요. 저번에 통나무를 내려놔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. 멋지다입니다. 나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저기 옥돌이 있네요. 너 이쪽일 테니까 내려갖고
있어? 안쪽에 진짜 신철 안에 있네요. 가장 안쪽에 있을 것 같다니. 깊숙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. 거미 주인. 자, 저번에 이쪽을 부도시가 나왔습니다. 되겠다고 하니까 소원을 물어볼까요? 뭐 해봤자 그 힌트 스톤인가 그거 나올 것 같은데. 잠자리 제로 나비나 잡죠. 다 도망갔네요. 뭐 일단 원래 가려던 데가 여기니까 올라가겠습니다. 도를 보면 이렇게 쭉 가서 가야 되는데 좀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저 왜 또 잠겨 있어? 이 잠겨 있네요. 뭐지? 전에 왔던 곳인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. 열쇠가 어디인가 있다고 하니 찾아봐야 되겠죠? 15루피네. 자, 지난번에 이쪽 아래쪽 들어가면 이 위쪽에 그 흙이 흙이라고 해야 되나? 있었거든요. 거기 있겠죠 뭐. 여기거든요. 맞죠? 이게 여기 왔을 때가 거의 한 3-4분쯤이었을 것 같으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. 뭐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. 바로 열쇠를 찾았고요. 그때만 해도 저런
이유가 있습니다. 있어서 됐죠 뭐.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무튼 옆 앞방에 들어왔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뭐 둘러보고 있어요.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 바로 올라왔고요.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비틀이 폭탄을 옮길 수 있죠. 이렇게 뭘 쓰네. 예상치 못한 넘어왔습니다. 전에 못 보던 구멍 또 나오네요. 도도지가. 물밖에 없더라. 노리는 게 보는데 다행이네요. 지금 바로 안 들어간 거는 그냥 카트를 수급하려고 바로 안 가는 거고요. 보스전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? 뭐에 또 새삼스럽게 두리번거리는지 문이 잠겼어요. 이럴 수가. 해골은 부순 다음에 폭탄으로 깨줘야 제가 예상치도 못했지. 해골 파티라서 굴리기. 또 맞았어. 어, 마치 없어졌네. 굳이 폭탄을 쓰러뜨린 다음에 한 또 들여도 되네. 폭탄을 주는 거 좀 빨리 깰 수 있다니 일단 하나 먹고 끝났습니다. 안에 들어가면 물이 있겠지만
혹시 해야 됩니까? 하트 수급을 하고 왔고요. 그나저나 오래돼서 이럴 때가 있었나. 싶어졌고. 낚싯대가 있어요. 낚시를 외국에 잡겠죠? 안 되는 것 같아요. 좀도 안 되는 거 보니까. 옆에 있습니다. 이쪽이네요. 어? 요정이다. 이 물인 것 같은데요. 요정을 잡아야 되는데 빈병이 없어서 어쩔 수 없네요. 여기는 나오려나. 전환이라서 안 나왔던 건지 알 수가 없네. 말랑말랑 영혼. 이제 점점 하나씩 아이템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죠. 오, 미안하다. 기린 줄 알았어. 밖으로 나왔고요. 점프, 점프. 넘어가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. 아, 여기로 데려가면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. 지금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. 중간길로 갈게요. 반대로 왔네. 이쪽인데 이럴 수가. 길을 잘못 생각했네요. 오, 여기도 안 왔던 곳인가 봅니다. 그냥 둘러봤어요. 봉인된 땅. 봉인된 땅에 갈 이유가 없죠.
그러면은 어 이쪽 방향 맞네요. 여기였나? 수령한테 가면은 뭘 선물로 줄지 궁금해지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메뚜기를 잡았습니다. 오호 성공했습니다. 쇠똥고리랑도 좀 잡아야 되는데 잡을 기회가 없네요. 되었나요?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호수? 뭐라고 해야 되나? 저기 대포 가고요. 어 저 위에 뭔가 있네요. 뭔가라고 하기 좀 그렇고 큐브? 아직도 이름을 못 들었어요. 왜 필요가 없긴 한데. 올라왔나? 어. 자, 수령에게 왔고요. 저거 조금 더 한다고 몸이 회복된다면. 참 신기한데 2% 부족할 때 뭐 그런 걸까요? 폭포가 열리고 들어갈 수 있겠죠? 머리로 막아주고 손으로 막아주는 건가요? 물을 날려버렸네요. 대놓고 던전이 있다고 알려준 거네. 끌리지 않고 있어. 올라왔고요. 던전에 뭐 볼 게 있다고. 두리번거리 있지. 뭐 저도 두리번거리잖아요. 워낙 숨겨있는 게 많아서. 한 20분쯤. 대석굴 석굴암이 모티브 일려라. 설마. 자 여기 저자 일단 머리 위에 새 같은 게 하나 돌아다니던데 나중에 만나면 저런 것 같고요.
합격. 어, 음색 높이면 맥 높이 정도 할 듯해요. 맥 높이가 아니라. 아닌 것 같네요. 그럼 아, 안 되네. 스크류로 통과라는 것 같은데 실패했습니다. 오, 죽나요? 죽을 뻔했어요. 안 맞아서. 오. 어, 100 루피 맞나 보네. 300 루피가 되었습니다. 일단 길을 몰라서 돌아다니는 거죠. 속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열쇠랑 여기 갈 수 있는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X 표시가 있긴 있네요. 여긴가요? 이제 보니까 지금 보조 때문에 전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보조를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. 스위치가 있죠. 지금 몇 곳이 뒤집혀 있는데 집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청룡가시라서 들을 것 같아. 네, 못 올라가죠. 찔렸어요. 조금 더 아래쪽으로. 아닌가 봅니다. 뭔가 갈고리 같은 걸로 잡아 당겨서 뒤집어야 되나 봐요. 물이 나올 것 같은데. 갈 수가 없으니 좀 더 돌아볼게요. 특별해 보이는 건 루피죠. 이번에는 한 번에 했습니다. 일단 이번에 위로 올라가보죠. 저 앞에 손잡이가 보였거든요. 여기 손잡이를 당겨서 문을 열고
결국에는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어떻게 쓰는 건 먼저 올라갈게요. 이게 뭐 줄 같은 걸 걸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. 여기서도 던전 아이템 나올 듯 합니다. 혹샷이 나올 것 같아요.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. 뒤집는 방법이 위에서 껴내리는 거네요. 자, 물 속에 뭐가 있나? 아무것도 없습니다.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. 앞에 한 놈이 죽는 걸 보고 겁을 먹었나 안 떨어지네. 이거는 순서 따로 있나 봅니다. 이 땅의 이치를 바르게 내리친 자에게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땅이 뭐지? 배불봐선 모르겠네요. 맞았나요? 대박. 이게 어떻게 맞지? 찍은 거예요. 자, 위쪽에 거미들이 있는데 비틀로 거미줄을 끊어주려고 보냈습니다. 얘는 안 되겠고, 한 놈.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돼? 두 놈. 다 끊어졌고요. 이번에는 물속을 살짝 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떨어지지 말라고.
오른쪽, 왼쪽 나뉘어 있는데 가까운 데를 먼저 갈 겁니다. 평소 같으면 비트를 먼저 날렸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. 오방이나 먹자. 이 얘기는 물속에 뭔가가 있다는 얘긴데 일단 하나를 뒤집었습니다. 빙고라네. 뭐가 빙고지? 아, 여기 길이 있었네. 그냥 우연입니다. 알고 한 거 아니에요. 쪽으로 도착을 했고요. 지도나 아이템인데 열쇠를 얻었습니다.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. 하지만 바로 가지 않고 아까 있던 방을 살펴볼까 합니다. 왜냐면 요쪽 이 겨우 20루피네요. 요쪽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양쪽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있긴 있어요. 20루피나 안 끌려서 그렇지.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저장을 하고 끝낼까 합니다. 언제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. 손목이 너무 아파. 아무튼 밖으로 나왔고요. 일로 가면 다시 나가는 거니까 없는 것 같고 원형방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저장할 때를 찾아야죠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